배움 세 스푼 두 번째 시간, 더 나아가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가 만든 꿈씹 프로젝트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도 한번 해보고요. 자, 온라인상에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네, 우선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건 여러분 직접 하시면 되겠고요. 선생님과는 온라인상에 어떻게 공유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스크래치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스크래치 사이트에 들어가는 방법은 쉽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 사이트에 가서 스크래치라고 한글로 치면 맨 처음에 이렇게 사이트란 부분에 스크래치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서 스크래치 사이트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스크래치 사이트가 열어지면 우측 상단에 스크래치 가입이라고 표시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요. 선생님은 자동으로 좀 들어가 있네요. 네, 스크래치 사용자 이름, 아이디죠? 아이디와 빙의번호를 두 번 연속해서 입력하면 쉽게 우리가 여러분 스크래치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가입을 먼저 해야 온라인상에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후에 자,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 스크래치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완성된 스크래치 파일을 보면 파일에서 웹사이트 공유하기가 있습니다. 다시요. 여러분이 완성한 파일에 보면은 여기 왼쪽 위에 파일을 클릭해서 자, 웹사이트에 공유하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해서요. 자, 프로젝트 이름 꿈씹 프로젝트. 자, 여러분이 아까 조금 전에 가입했던 아이디와 빙의번호를 입력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아이디로 CMI0313 비밀번호 입력해서 확인을 누릅니다. 네, 그럼 프로젝트가 스크래치 사이트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라고 이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확인을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자신이 올려놓은 파일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요, 다시 아까 스크래치 사이트로 가봅니다. 자, 사이트로 간 후에 로그인 한번 해보죠. 여러분이 아까 가입했던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에 로그인을 누릅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이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아까 조금 전에 올린 프로젝트를 확인하려면 자, 여기 우측 상단에 여러분 아이디가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면요. 자, 내 작업실 이라는 곳이 뜹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전에 올린 꿈씹 프로젝트가 이렇게 내 작업실에 들어가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친구들한테 전체적으로 공유가 된 건 아니에요. 자, 이 꿈씹 프로젝트를 클릭해서요. 자, 여기 윗부분 보면 이 프로젝트는 아직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당신만 볼 수 있습니다. 공유해서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해봅시다 라고 공유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까지 클릭을 하면 이제 프로젝트는 이제 공유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완성한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적용하면서 꿈씹 프로젝트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9-10단원 꿈씹 프로젝트 만들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